영남권 5개 시도 지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공통의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시도 지사들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개 시도지사가 10달 만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낙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도지사들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방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지역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만 하면 지방으로 내려온다. 그건 난센스입니다. 부산과 경북에 집중된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은 공동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전 산업 등 영남권 주요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국고의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시도별로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영남권은 공동으로 운영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외국인 관광객 공동 유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